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할로윈데이잖아요. 저는 그런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즐긴다는 게 좀 아니라고 너무 생각... 재밌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 쌤들이랑 학생들이랑 모두 모두 할로윈 분장을 하고 학교를 오는 건 어때요? 오호, 그런 좋은 생각을 하시다니 너무 멋진데요. 아,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다 전달할게요. 좋아요. 내일 봬요, 생글쌤. 얘들아 안녕. 난 해리포터 생글쌤이야.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갬성아, 너 어제 얘기 못 들었어? 우리 다 같이 할로윈 분장하고 학교 오기로 했는데. 들었어요. 근데 조조랑 말랑이 둘이서만 놀이동산 놀러 갔단 말이에요. 치사한 것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랬구나. 그럼 갬성이는 분장 안 할 거야? 분장할 기분이 나야죠. 나만 왕따 시키는 조조 말랑이 미워. 아, 어? 구구야, 넌 분장했네? 놀이공원 퍼레이드 알바 가는 건데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급식 월드. 구구는 알바를 다시 시작했나 보구나. 그러니 갬성아? 소리 잡고 걸어가요. 마주 가운데 손 가득 우리들의 밝은 미래 이곳에서 시작해. 어이 김동해. 어? 보라트, 아이돌 연습생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귀여워. 고마워. 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조만간 방송국에서 만나겠구나. 어? 왜? 너도 연예 기획사 들어갔어?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나처럼 잘생긴 얼굴은 조만간 영업에어로 데뷔하지 않을까. 난 역시 얼굴 천재. 그래, 언젠가 연예계 정상에서 만나자. 아! 뭐야? 좀 비켜줄래, 생선 대가리? 귀여워, 그거. 그거! 지난번에는 부끄러워서 내 고백을 거절했다 생각할게. 이번 주 주말에 뭐해? 나한테 영화 티켓이 있는데. 야, 박공주, 제 입 좀 막아. 어, 알았어. 빵은 어디서 난 거야? 뱃살과 뱃살 사이에 숨겨놨었어. 그래? 연습 열심히 해라. 고마워, 구구야. 뱃살에 빵 채우러 가야겠다. 둘 다 귀여워. 아무도 할로윈 분장을 안 한 건가? 생글쌤! 당무쌤! 오, 오징어 게임 분장하셨네요! 캐치하셨군요. 비록 여행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랍니다. 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짱짱! 저는 해리포터 분장을 해봤어요. 역시 생글쌤! 너무 귀여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죠? 몰라요. 그나저나 저희 반 학생들이 아무도 분장을 안 해서 속상해요. 저도 얼마 전부터 발가락이랑 나바가 있는 반 담임을 맡았는데 그 누구도 분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아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바다 캐드브라. 생글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바다 캐드브라. 아, 이러지 말라니까. 더 할 거예요. 아바다 캐드브라. 정말 장난꾸러기라니까. 마지막이요. 진짜 아파요. 아바다 캐드브라. 아, 정말 생글쌤. 맛있게 드세요. 콜드로 왔네. 어? 이거 우리 학교 주소잖아. 누가 배달시킨 거지? 내 이름은 백학생. 1년 365일 삼시세끼 떡볶이 먹어봤지요. 야야! 누가 교실에서 침 연습하네! 너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 공부가! 너 원래 공부 안 하잖아. 지금부터 할 거야! 아무튼 조조랑 말랑이가 나 왕따시켜서 열받았으니까
어디 또 괴롭히는 거야! 라바야! 뭐야? 넌 얼굴이 왜 그따구야? 아, 할로윈데이라 얼굴에 분장한 거구나? 질투하기는. 아무튼 공주야, 너의 마음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오늘부터 일이라 자. 아, 싫어! 아, 너무 싫어! 왜 이래? 너보다 경상이 훨씬 멋있고 훨씬 잘생겼어. 차라리 경상이랑 사귀는 게 낫겠어. 뭐? 부끄러워하기는. 귀여워. 그럼 나는 구구의 마음을 한번 받아주러 가볼까? 왜 내 심장이 뛰는 거지? 기다렸습니다. 어? 어, 여기. 네가 배달시켰냐? 어, 자꾸 날 피하는 것 같길래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나 바빠. 빨리 말해. 왜 내 고백 안 받아준 거야? 그건... 그거! 더 이상 날 향한 너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돼. 내가 사겨주도록 하지. 뭐야, 너 진짜 라바랑 사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귀여워. 사겨줄까, 그거? 아이, 생선 대가리는 왜 자꾸 방을... 너! 저기, 구구야. 네, 생글쌤. 왜 다시 배달 일을 하는 거야? 저번에 수학경시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500만 원 벌었잖아. 그거 할머니 병원비로 다 썼어요. 뭐? 전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갈게요. 구구야! 구구가 그래서 그랬구나. 구구한테 저런 슬픈 사연이 있었구나. 나 너무 슬퍼. 저예요. 응담쌤 많이 놀리셨어요? 공주였구나. 죄송해요. 저는 할로윈데이라서 엉덩무쌤 재밌게 해드리려고. 놀라기는 누가 놀랐다 그래? 난 그냥 반사신경이 좋은 것뿐이야. 너무 재밌었어, 공주야. 그럼 다행이네요. 행복한 할로윈데이 되세요. 그래, 잘가, 공주야.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놀라가지고 오줌을 치우쳐놨다. 너무 쩍쩍해. 이쁘다. 아, 과자 먹어야겠다. 누구야, 이거? 난 안 먹어. 너나 먹어. 아니, 좀 까달라고. 내가 힘이 없잖아. 자. 고마워.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이번에 신선새끼 너무 많다니까. 아, 뭐 못하세요. 이번 네 생일에 내가 선물 사줄게. 어, 정말 고마워. 어머, 야, 쟤 봐봐. 또 과자 먹는다, 과자. 귀여워. 뭐야,
왜 또 심장이 뛰는 건데? 이번엔 빵 먹어야지. 구부야, 이것도 좀 까줘. 오, 쟤는 하루 종일 과자 빵, 과자 빵이라니까. 그러게. 안 되겠어. 괴롭혀야겠어. 그만 먹어, 이것아. 해라.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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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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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아 지켜. 자. 고마워 그거야. 아 맞다, 그 소식 들었어? 오늘 얌생이 쌤이 1년 만에 학교에 나오신대. 얌생이 쌤이? 야, 1년 만에 학교 오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구질구질해. 뭐야 이게. 얌생이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당연히 먹고 놀고 잘 지냈죠. 그러시구나. 근데 갑자기 왜 나오신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 교육부 선정 최고의 쌤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상 받으러 나왔어요. 네? 1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안 나오신 얌생이쌤이 선정되셨다고요? 아,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생글쌤이 최고의 쌤으로 선정됐는데 서류가 바뀌어서 제가 됐대요. 역시 날 럭키쌤! 네? 그럼 제가 원래 최고의 쌤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뭐요? 내가 상 받는 게 기분 나빠요? 그게 아니라... 사과 안 해요? 죄송해요. 얌생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말해요! 그건... 용서해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만 있어요. 아주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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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디 갔어? 빵? 아 뱃살에 있는 거 다 먹었어. 자, 수업 시작한다. 오! 얌생이쌤이다! 아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됐어, 시끄럽고 숙제 검사할 거니까 숙제 펴. 야 그리고 저거 구구 깨워라 저거. 네? 아 무슨 1년 만에 와서 숙제 검사를 해요? 황당해 쌤, 너? 이것들이 씨, 1년 전에 내준 숙제 있잖아! 그거 검사한다고! 아, 말도 안 돼! 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숙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그거 내놔! 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쌤! 저 숙제 했어요! 오, 역시 조조! 한번 볼까? 오, 조조야! 아, 네, 귀여운 얌생이 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대! 다 틀렸대!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어? 빵점 너! 얌생이 쌤! 어, 그래, 구구야. 숙제 좀 보자. 저 알바 갈 시간이어서요. 갈게요. 야, 야! 어디 가! 어디 가! 구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이제 배달일 안 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거야? 네, 배달일보다 이게 더 돈이 되거든요. 그래? 이 쌤이 좀 도와줄까? 필요 없어요. 제 돈은 제가 스스로 벌어요. 생글쌤의 돈 따위 필요 없다고요. 아, 아니 난 이거 드는 거 도와준다고 한 건데. 여기다 두는데? 하나, 둘, 셋. 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진짜 무겁다. 안 되겠어. 내가 구글을 도와줘야겠어.
똥당구 쌤 여기서 뭐해요? 아 똥당구 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뭐하는데요? 복권 긁고 있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뭐든 간절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꼭 1등이 당첨돼서 도울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들어 제발 들어 제발 들어. 까이씨 또 꽝이네. 아. 그럼 저도 한 장 줘봐요. 공짜로는 안 되죠. 1,000원. 에이 치사하게 진짜. 자요. 여기요. 그럼 한번 해볼까? 오! 오! 아싸 100만원! 네? 100만원 당첨이라고요? 역시 날 럭키세! 아싸 이걸로 99만 9천원 PC방 충전하고 남은 1,000원으로 복권 또 사야지! 얌생쌤 그거 즐거웠잖아요! 얌생쌤! 자 이거 가져요! 아 이거 말고요! 아니 음악 수업을 왜 여기서 하는 거야 귀찮게. 몰라 그냥 우리 교실에서 좀 하지. 야 그냥 쌤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알았어 얘. 어 근데 구구 쟤는 어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몰라 이러다 또 알바한다고 뛰어나가겠지. 야 근데 얘들아 너희 노래 연습 숙제 했어? 난 노래 연습 안 했는데.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이 정도밖에 못했어. 했네 했어. 아주 연습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꼬집고 깨물고 해켜버릴 거야. 안 했어. 꼬집고 깨물고 해켜버릴 거야. 아, 뭐야 그거 이번엔 말리지 마. 적당히 좀 하지. 김성아. 조조야 여기서 혼자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쌤들. 무슨 일 있니?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세요 얌생이 쌤. 나 이거 복권 샀는데 이거 확인해야 돼. 그래? 부정 타니까 다들 조용히 해. 간다. 어, 또 됐다. 나 해외 비행기 티켓 당첨됐다. 역시 나 럭키 쌤. 얘들아 나 해외여행 다녀올게. 안녕. 오 너무 부럽다. 와우 장난 없다 진짜 운빨. 아무튼 앞으로 갬성이랑 절교해요 당무쌤. 그래. 어? 근데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무쌤 나 어떡해요. 얌생이 쌤이 방구 끼고 갔나 보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어. 라바랑 네 관계 오해해서 미안해. 하긴 네가 그 생선 대가리를 사귈 리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바랑 나 사이로 오해하다니 심했어. 미안. 이제 내 고백을 왜 거절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사실 일지구 구구쌤이 찾아와서 말렸거든. 일지구 구구쌤이? 구구야 그러니까 네가 발가락에 고백을 거절한 게 일지구 구구쌤이 널 말렸다는 거지? 어머머머머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러니까 일지구 구구쌤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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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야 짧게 말해. 아, 말해줘를 어떻게 짧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 잉! 잉! 말해줬어?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게 재밌냐? 재밌다. 고마워. 뭐야 얘들? 그래서 일지구 구구쌤이 무슨 말 했는데? 일지구 구구쌤이
구구야, 내 말 잘 들어? 저 알바 가야 되니까 빨리 말하세요.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 말해주는 거야. 구구야, 너 혹시 발가락이랑 사귈 마음이 있니?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난 누구보다 널 잘 아니까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네, 저도 사실 발가락 쪽은 좋아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네? 발가락이랑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알았어요. 발가락이 고백하면 거절할게요. 정말? 오늘은 삼지구구구가 내 부탁에 잘 들어줘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거절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구구 얘기 너무 재밌다. 그러게, 남의 연애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완전 재밌는 로맨스 영화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안해. 말랑이 아니야? 귀여워. 땀에 이것을 왜 하냐고. 내가 구구랑 박공주랑 사귄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야. 뭐? 너 얘랑 사겨? 아니, 안 사귄다잖아. 부끄러워하기는 귀여워. 만약에 너가 서운할 것 같아서 너랑도 사귀어주려고 지금부터 일을 하자. 야, 아, 왜 진짜 때려? 진짜 화났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난 그저 네가 발가락을 싫어해서 거절한 줄 알았지 뭐람. 무슨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런데 일지구 부부쌤은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 구구를 위해서 삼지구까지 찾아와서 조언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일지구 구구쌤은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생글쌤도 착하시지만 일지구 구구쌤에 비하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는걸요? 아, 그래요? 전 수업이 있어서 이만. 어? 아직 쉬는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응? 내가 뭘? 왜 기분 나쁘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래요? 빨리 쫓아와서 사과하세요. 지금? 얼른요! 알았어. 생글쌤!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과하실 것 없어요. 틀린 말도 아닌데요, 뭐. 제가 일지구 구구쌤처럼 착해지려면 한참 멀었죠, 뭐. 그렇지 않아요, 생글쌤! 저에게 있어, 생글쌤은! 아, 말하기 부끄러운데? 아, 생글쌤,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갑자기요? 네. 제가 영화에서 본 건데 사악한 마녀에게 괴롭힘 당하는 연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생글쌤! 연기가 부족했나? 아파라! 여학생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거야? 나 나랑 사귀고 싶으면서 아닌 척하기는.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랠 겸 노래나 불러야겠어.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받으러 줄일게. 그녀 순간! 뭐야?
사람부터 데이트 해줄 테니까. 가위바위보! 서로 이기려고 아주 치열하구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남편아! 나도 통하고 싶었네. 아, 좋았어, 그거. 네가 승자고 나. 나오, 데이트를 하도록 하지. 나부터 나봐, 팬다! 진짜 부럽다. 아! 조조찜,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응? 뭐? 김송이가 박공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 그래서 김송이가 우리 조조 손목을 비틀었다고? 내가 갬석이 그 손모가지를 아주 뿜질러 놓을게. 맛있어? 응, 너무너무 맛있다. 다음에 매점 가서 또 사줄게. 응.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감히 우리 배신해? 먼저 배신한 건 너 같은데? 뭐? 맞잖아. 조조랑 너랑 나 몰래 사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기 이제 지겹다. 그건 그렇고 목소리를 왜 재수없게 이렇게 까는 건데? 난 멋있는데. 죽고 싶어? 이씨! 김성아! 내 맘 같지 않네. 싸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말랑이 나빠. 뭐야? 어떻게 해야 생글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어? 나는야 사악한 마녀다. 생글쌤, 제가 뻘쭘할까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사악한 마법으로 널 조종하지. 이야! 맞다. 이야! 누구랑 사귈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 모이라고 한 건데? 그 모르지. 어떻게 알아? 미안해요. 내가 다들 모이라고 했어요. 어? 힐신고 발가락쇠?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세요. 잘 들어요. 일지고 구구쌤이 한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랑 사귈까요? 알아맞혀 봅시다.